광고와 브랜드의 모든 것, 이노션 월드와이드의 이노렌지. 이노션의 광고 이야기 이노렌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노션 월드와이드 사보 라이프 이즈 오렌지에서 브랜드 칼럼을 맡은 디자인 칼럼니스트 최명환이라고 하고요. 팟캐스트 이노렌지 브랜드 코너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노렌지 브랜드 코너의 역사적인 첫 게스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라이프 이즈 오렌지는 매호 한 가지 주제를 정해 심도 있고 밀도 높은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호 주제인 세대 융합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분들을 모셨습니다. 바로 브랜드 겸 디자인 스튜디오 오이뮤입니다. 오이뮤의 신소연 대표님, 전민성 실장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전부터 앞에 계셨는데 되게 어색하게 네. 앉아 계셨는데 먼저 두 분 간략하게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이뮤에서 디자인을 맡고 있는 대표 신소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이뮤에서 브랜드 운영을 맡고 있는 전민성 실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사실 종종 뵀었는데 네, 이번 또 좋은 기획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대화를 좀 나눠볼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제가 세대융합이에요. 그리고 오이뮤는 저희가 볼 때 이 주제에 가장 잘 부합하는 브랜드가 아닐까 싶은데 지금까지 오이뮤가 진행한 프로젝트가 뭐뭐 있었는지 조금 소개해 주시겠어요? 지금까지 저희가 총 5번의 자체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요. 먼저 국내의 마지막 성냥 공장과 협업한 성냥 프로젝트, 그리고 우리 민족의 향도 문화를 현대식으로 재해석한 에어 프로젝트, 미나 시리즈를 족자 포스터로 만든 복 프로젝트, 그리고 70년 전통의 지우개 공장과 협업한 지우개 프로젝트, 그리고 우리말로 된 새기름을 소개하는 새기름 프로젝트, 이렇게 현재까지 총 5개 진행했습니다. 네, 오이뮤가 설립된 게 2015년이잖아요. 네. 올해는 아직 프로젝트가 나오지 않았지만 올해 제외하고 해마다 한 개씩 프로젝트를 선보인 셈인데요. 근데 딱 이름만 들어봐도 예를 들어서 뭐 민화, 향도, 뭐 성냥, 지우개 다 좀 오래된 것, 지나간 것들과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과거를 키워드로 삼은 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는 처음부터 브랜드를 만들 때부터 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좀 자연스럽게 잊혀진 어떤 문화나 물건을 디자인 활동을 통해서 좀 그 수명을 연장해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과거로 흘러가서 좀 그렇게 사라졌던 그런 문화들을 좀 많이 찾아보게 되었고, 그리고 또 외국에 또 다녀보면은 외국 같은 경우는 좀 본인들 어떤 로컬에서 생산된 문화나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우선적으로 소비하는 그런 문화들이 잘 잡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워낙에 산업화도 빨리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새로운 거는 굉장히 빠르게 받아들이지만 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은 또 금세 좀 빠르게 좀 잊혀지고 지나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디자이너로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목소리를 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사실 저도 예전에 어느 기사를 쓰면서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있는데 서울이라는 도시 또 우리나라가 좀 약간 너무 산업화가 빨리 되다 보니까 좀 옛 것들을 좀 그동안은 이렇게 지워야 할 것 금방 빨리 없애고 좀 새로운 것을 좀 세워야 된다는 좀 강박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저는 그때 표현을 이제 기억상실증에 걸린 도시 같다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요새는 조금 그래도 그런 인식들이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이뮤 같은 팀들도 거기에 좀 일조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오이뮤 하면은 되게 많은 분들이 성냥부터 떠올리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브랜드로서
이제 소개해드린 그런 프로젝트이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셔서 저희도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는 프로젝트입니다. 지금도 계속 진행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렇죠. 뭐 얼마 전에도 사실 또 같은 네. 프로젝트를 좀 진행을 네. 하셨었고 사실 저도 그때쯤이었었던 것 같아요. 한 15년, 16년 초 정도가 아니었나 싶은데 이렇게 편집 매장을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어느 날부터 이제 성냥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패키지의 그래픽이 너무 예뻐가지고 이렇게 눈길이 가면서도 웬 성냥? 이 시대에? 이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냥 프로젝트가 어떻게 시작된 프로젝트였는지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성냥 프로젝트는 그냥 어느 날 우연히 좀 국내에 성냥 공장이 정말 많았었는데 이제 좀 시대가 변하면서 성냥 공장들이 하나둘씩 폐업하게 됐고 이제 마지막 남은 성냥 공장도 뭐 지금 존폐 위기에 이제 놓여 있다 뭐 이런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아 뭔가 과거에는 정말 활황이었던 이런 산업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아예 딱 정말 사라지는 그런 사양화를 걷고 있구나. 뭔가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가 뭔가 조금 이거를 연장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실험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호기심 이런 좀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공장을 좀 찾아갔고 거기서 또 어렵게 지금 협업하고 있는 UN 팔각 성냥을 생산하던 유엔상사라는 성냥 공장 사장님을 만나서 지금의 협업을 이제 진행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성냥이란 게 뭐 더 이상 필수품도 아니고 뭐 쓰임이 사라진 물건이니까 이거를 시장에 새롭게 아무리 만들어서 내놓는다고 해서 이게 뭐 정말 잘 팔릴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긴 했었는데 그래도 뭔가 좀 이게 기호품으로서 좀 더 이제 디자인도 새롭게 입히고 이 성냥이 가지고 있는 또 국내에서 또 어떤 근대의 어떤 질곡을 담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좀 전달을 한다면 이게 또 새로운 어떤 아이템으로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근데 사실 그거는 되게 오이뮤의 실험이고 생각인데 성냥 공장 주인 분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처음부터 되게 반가워하셨는지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처음부터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처음 불쑥 사실 연락드리고 찾아뵀을 때는 되게 좀 당황해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아무래도 그분들은 뭐 몇십 년 동안 이제 쭉 같은 방식으로만 계속 이제 뭐 작업도 해오시고 운영도 해오신 분들인데 저희가 이제 새로운 것들을 뭐 막 이제 소개해드리고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좀 당황하시면서도 또 이렇게 뭐 좀 비교적 젊은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이제 들어보시고서는 또 신기하시는 또 그런 반응도 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한 번에 좀 설득이 되셨어요? 아니면 뭐 몇 번 좀 찾아뵙고 뭔가 얘기를 나누고 이러셨는지? 바로 설득되는 경우는 사실 뭐 한 번도 없었던 것 같고요. 아, 그래요? 네. 뭐 이렇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연락드리고 또 뭐 찾아뵙고 이렇게 하면서 순차적으로 천천히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뭐든지. 네. 일종의 좀 약간 상고처려처럼 이렇게 네. 좀 계속 찾아뵀었던 거네요. 네. 사실 자체 프로젝트지만 아까 전에도 우리 좀 이야기 초반에 나눴듯이 또 협업 프로젝트를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성냥 네. 뭐 그 외에도 또 다른 아이템으로도 많이 하셨었는데 네. 그 어디어디랑 성냥을 가지고 좀 작업을 하셨었는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성냥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첫 번째 프로젝트이기도 해서 뭐 일단 시간적으로도 좀 제일 오래됐고 해서 협업을 제일 많이 한 아이템인데요. 대표적으로는 국립극장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미술관 또 한국공예진흥원 뭐 카카오프렌즈 그 외에 이제 업종으로는 출판사 뭐 금융회사 의류 브랜드 뭐 성당 뭐 등등 네 저 약간 보면은 업이 별로 겹치지가 않은 것 같아요. 클라이언트들이 보면은
네. 왜 이렇게 다들 오이묘를 좋아하는 걸까요? 성냥을 좋아하는 걸 수도 있고 오이묘를 좋아하는 걸 수도 있는데 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 생각에는 이런 혹시 싸서? 그렇게 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 처음에 이제 그렇게 접근하는 경우도 좀 있긴 한데 사실 뭐 과거에는 그랬을지 모르겠지만은 지금에 이르러서는 성냥이 또 그렇게 제작비가 또 싼 제품은 아니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저희 생각에는 그냥 저희가 이제 오래된 것들의 가치를 뭐 지키자는 지지로 브랜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공감을 해주시고 또 응원해주시고 하는 뭐 그런 마음이 제일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냥이 되게 좋은 캔버스인 것 같더라고요. 또 아날로그적인 어떤 그렇죠. 줄을 켜는 그런 행위와 또 그 각 협업하는 어떤 대상이 가지고 있는 그런 콘텐츠를 또 성냥이 이제 같이 입혀서 디자인을 하게 되게 용이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성냥이 싸지는 않군요. 여러분 서버를 생각하시는 분들 맞습니다. 단가를 생각하고 접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건비가 굉장히 올랐잖아요. 그 이후에 또 눈길을 끈 게 에어 프로젝트였어요. 솔직히 저는 성냥 프로젝트는 뭐 약간 그 당시에도 이미 레트로 붐이 일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어떤 트렌드의 일환이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에어 프로젝트를 딱 접하는 순간 이분들이 되게 과거를 대하는 태도가 남다르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좀 시작을 하시게 됐나요? 네. 이 에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좀 이 향에 대해서 저는 예전부터 할머니 따라서 절을 많이 갔었는데 그 절에서 나는 그 향내가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포근하고 뭔가 좋은 뭔가 그런 기운을 저한테 갖다 줬었거든요. 근데 좀 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정말 생활 문화의 하나 일종으로 향을 다양하게 켜는 그런 문화들이 발달되어 있었는데 이게 뭐 외세의 침략이라든가 전쟁 뭐 이런 어떤 문화적 상황들로 인해서 되게 많이 소실된 문화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아쉬워서 좀 우리가 지금은 의례적으로만 사용을 하고 있지만 이 이야기를 좀 더 알리고 현대 사람들이 향을 좀 더 다르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우리가 제안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또 시작이 된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이 일상에서 향을 그렇게 피웠었던 거군요. 뭔가 의식이 있을 때만 한 게 아니라. 맞아요. 뭐 검은 고를 켤 때 향을 한 대 태워놓거나 아니면 운치 있게. 외출할 때 뭐 향낭을 차야지 뭔가 외출 준비에 완성이 되거나 붓글씨를 쓸 때 뭐 향을 켜놓거나 약간 뭐 이런 식으로 그거는 좀 어떤 사례들에서도 되게 많이 찾아볼 수 있더라고요. 사실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요. 요새 워낙 레트로가 붐이라서 약간 옛것을 가지고 어떤 스타일을 차용을 한다거나 뭔가 옛 오브제를 좀 복원을 해가지고 뭔가 상품을 만든다거나 이런 케이스가 없지는 않은데 오이묘는 좀 그들 중에서도 굉장히 좀 진지하게 과거를 다루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이묘의 좀 그런 과거에 대한 철학 생각 같은 게 있으면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요즘 뭐 말씀하신 대로 요즘엔 어떤 레트로라는 것이 하나의 트렌드 키워드로 소비되면서 좀 뭐 좋은 점일 수도 있고 나쁜 점일 수도 있는데 좀 휘발성 강한 그쵸. 좀 그런 콘텐츠로 이렇게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빠르게 좀 이렇게 소비돼서 뭔가 좀 그런 게 좀 아쉬운 마음이 있긴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단지 뭐 스타일링만으로 그런 어떤 느낌을 지향하기보다는 좀 어떤 대상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이야기나 그런 가치들을 좀 중점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 레트로라고 하면은 보통은 이제 요새는 90년대까지도 넘어간 것 같은데 보통 70년대, 80년대 이 정도 선에서 스타일을 좀 이렇게 복원을 하고 차용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음 프로젝트가 또 의미가 복 프로젝트였어요. 계속 저희가 소위 말하는 레트로보다 더 윗세대로 넘어가 있는데 이 프로젝트는 좀 어떻게 시작이 된 거였나요?
자, 앞서 소개드린 성향이랑 향은 눈앞에 뭐 당장에 잘 안 보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뭐 찾고 잔다면 가까이서 접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 이번엔 저희가 좀 더 멀리 있는 가치를 좀 탐색해 보고 싶었어요. 예,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뭐 이런저런 좀 뭐 사료나 문화를 좀 뒤지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미나를 접하게 됐는데요. 미나가 단지 뭐 조선시대 서민들이 그린 그림일 뿐만 아니라 뭐 복을 염원하는 민족적 문화가 담겨있는 그런 뭐 소재라는 것을 알게 됐고 여기에 호기심을 갖고 저희가 뭐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프로젝트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예, 진행하게 됐습니다. 네. 그 보면은 그 젊은 디자인 스튜디오 겸 브랜드가 인사동의 그 네. 표구 뭐 네, 약간 표구 이렇게 네, 네. 네. 그거에 좀 관심을 가진 것 자체가 되게 흥미로웠었거든요. 네. 네, 저희가 이 입트의 이제 결과물로 제가 개발한 게 미나 족자거든요. 네. 네, 뭐 복이 깃든 미나를 일러스트로 그려내고 그다음에 이거를 실용성 및 보존성을 높이는 전통적 서화 처리법이라고 하는 배첩이라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배첩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족자 형태를 이제 완성을 해요. 네. 근데 여기서 그 배첩을 흔히 그 표구라고 많이 이제 좀 알려져 있는데 표구는 일본식 좀 표현이고 사실은 배첩이라고 부르는 게 네, 맞다고 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네. 근데 이 배첩이 되게 재밌어요. 이 방법이 전통 서화 처리법이라고 했는데 옛날에는 좀 이렇게 한지에 뭐 얇은 그림이나 뭐 글씨 같은 거를 썼을 때 이걸 액자처럼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고안된 방법인데 밀가루로 풀을 쓰는 건데 밀가루로 풀을 써서 거기에 한지를 여러 겹 덧발라서 이렇게 좀 내구성을 강하게 하는 그런 방법인데 그 밀가루를 물에 넣고 항아리에 넣어서 몇 달간, 몇 년간 이렇게 삭히고 삭혀서 더 이상 뭔가 막 벌레를 이렇게 꼬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또 그거를 또 물을 새로 갈고 또 삭히고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뭔가 박테리아가 더 이상 이제 뭔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어떤 그런 수준이 된대요. 그렇게 순 풀로 배첩에 사용을 하게 되면 뭔가 곰팡이나 어떤 외부 그런 뭐 습도, 온도 이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오랫동안 이렇게 좀 작품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도 되게 재밌었어요. 아, 우리 선조님들이 참 네. 지혜로우셨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이 지우개 프로젝트. 였잖아요. 저희 이 프로젝트 보면서 약간 추억에 잠겼었던 게 그 전보지우개랑 같이 콜라보를 하셨는데 전보지우개가 저 초등학교 때 보면은 그 지우개 따먹기에 아주 특화되어 있는 아주 그 약간 그 손가락의 감촉과 넘어가야 돼 죄송합니다. 잘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좀 기가 막혔었거든요. 네, 이 프로젝트는 또 어떻게 시작이 되셨는지 좀 궁금해요. 네. 이 지우개 프로젝트는 제가 우연히 화방에 들렸는데 지우개 코너를 보게 됐어요. 근데 네모난 지우개들밖에 없는 걸 보고 내가 초등학생 때 과거에는 정말 다양한 모양의 지우개들을 사용했었던 것 같은데 뭐 딸기 모양, 동물 모양, 그쵸. 자동차 모양 이런 지우개들 다 어디 가고 다 이런 네모난 지우개들밖에 남지 않은 걸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뭔가 우리나라의 지우개 산업이 우리도 모르게 흥망성쇠를 겪고 이렇게 좀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생겨서 그 가장 유명했고 저도 학창시절 때 많이 사용했던 전보지우개를 생산했던 그 화랑고무라는 공장에 이제 좀 연락을 한번 취해보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좀 우리가 그 공장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무려 70년 동안 국내에서 지우개를 계속 생산을 해오고 계시고 정말 제가 아까 상상했듯이 정말 지우개의 전성시대를 70, 80년대에 거쳐서 점점점 이제 사용화되어 가면서
이렇게 규격화된 지우개들로 남아있다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프로젝트화해서 항상 문구계에서 뭔가 만년 연필의 조연으로 이렇게 활동하던 지우개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풀어내보고자 이런 프로젝트를 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만년 조연 맞네요. 생각해보면 세트로 묶여가지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런 조금 인사이트가 있으신 것 같아요. 보면은 화방에 가서 저도 이제 많이 둘러보지만 한 번도 지우개를 보면서 과거의 지우개가 어땠다라는 생각을 별로 안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냥 그렇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여기는 어떠셨어요? 여기도 아까 전에 잠깐 이제 한 번에 오케이를 한 데는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도 조금 좀 오래 좀 품을 들인 프로젝트였나요? 네, 뭔가 이 지우개 열어보면 정말 재밌는 이야기가 펼쳐질 것 같은데 이 문을 쉽게 열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우리는 이런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디자인 스튜디오고 이런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다. 이 지우개를 가지고 이런 어떤 좀 프로젝트화해서 지우개 이야기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또 지우개 어떤 기술로 만들어낼 수 있는 상품화 이런 단계에 대해서 얘기를 좀 전달을 했었는데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이제 느끼셨던 것 같아요. 뭐 이미 뭐 우리는 뭐 수출하면서 잘 하고 있는데 수출을 하시고 네 지금은 지금 외부 좀 내수 시장은 굉장히 많이 죽었다고 그렇죠. 보시면 되고 네. 네, 이제 외부에 수출하는 걸로 좀 많이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 저희가 새롭게 이렇게 제안하는 그런 내용에 좀 받아들이시기 좀 힘든 상황이었었는데 뭔가 이게 놓치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 이 문을 열면 정말 흥미로운 세계가 펼칠 것 같다는 그런 그런 느낌이 계속 있어서 그래서 거의 3년 동안 제가 3년. 이사님한테 맨날 진짜 하고 싶으셨나봐요. 잘 지내시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좀 꾸준히 연락을 취하면서 좀 저희가 생각하는 것들 계속 은근슬쩍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좀 프로젝트를 구체화할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온 게 전시 그리고 책 뭐 이렇게 네, 했죠. 맞아요. 네. 저희가 처음에는 뭐 지우개를 가지고 뭐 먼저 새로운 거, 뭐 지우개를 넘어서는 어떤 뭐 지우개 물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무언가 뭔가를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공장의 문을 열어보니까 70년간 생산된 국내 국산 지우개들의 어떤 아카이브가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막 박스에 막 무더기로 담겨서 이렇게 먼지 쌓인 채로 있는 걸 보고 아 이거는 진짜 이건 이런 보물을 하나하나씩 꺼내서 우리가 기록을 해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그래서 국내에서 생산된 453개 지우개들을 좀 추려서 뭐 사진도 촬영하고 뭐 지우개 뭐 생산 방식이나 제조 연도 뭐 이름 뭐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기록하는 그런 아카이빙 북을 먼저 만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책도 만들고 또 뭐 지우개 산업이 가장 전성 시대였던 70~80년대 때 제작됐던 그런 다양한 뭐 그런 동물 모양, 뭐 물고기 모양 이런 지우개들을 또 전시하는 지우개 전성시대라는 그런 전시도 기획해서 함께 진행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알겠습니다. 그 아까 전에 성냥도 그렇고 사실 지우개도 그렇고 생각해보면은 예전만큼 잘 쓰이지 않고 사실 기능적인 차원에서 보자면은 이거를 왜 굳이 조명을 하고 우리가 다시 기억을 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쓸모가 없다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예전만큼 중요하지 않은데 그런데 이런 것들에 조금 주목하시는 이유 같은 것들도 좀 궁금해요. 세상이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데 모든 것을 다 순문물로 대체하며 살아가기에는 좀 우리의 감성이 너무 목마르지 않을까요? 되게 시적이었어요. 약간 저희는 저희가 이런 작업을 하면서 뭐 이런 좀 잊혀져가는 그런 수명 사물들의 수명을 연장하고자 하는 그런 과정들 이런 것들이 뭐 바로 세대 간의 어떤 융합을 좀 창조해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꼭 그 어떤 오브제가 기능만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맞아요. 것 같아요.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타자기 같은 것들이 굉장히 또 약간
핫한 아이템처럼 떠오르기도 했고 좀 그런 거를 보면은 우리가 물건을 바라볼 때 단지 쓰임새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둘러싼 좀 여러 가지 환경을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뭐 좀 크리에이티브한 업무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그런 눈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또 재미있는 게 사실 오이뮤는 또 과거의 것을 그냥 그대로 가져오지 않잖아요. 아까 전에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은 나름의 방식으로 좀 재해석을 하고 좀 현대적으로 바꿔서 이렇게 선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새롭게 리디자인을 하는 뭔가 그런 이유 같은 게 있나요? 복원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저희는 지금 현재에 맞는 어떤 새로운 어떤 재해석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를 좀 기호성을 주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이 쓰임도 사실 명확치 않고 지금 딱 불필요한 어떤 그런 물건들일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좀 더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좀 뭐 디자인이나 또 다른 이야기들이나 이런 것들로 좀 풀어낼 수 있는 것들로 저희가 재해석을 하고자 했고 또 일관성 있는 좀 그런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또 저희가 좀 더 디자인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디자인을 통해서 뭔가 콜라보레이션이나 이런 것들도 작업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혹시 이거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기는 한데 협업을 거절하신 적도 있으신지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어떤 이름 말씀드리긴 곤란하지만 어떤 기업에서 연락을 저희한테 협업 제의를 해주셨는데 좀 알고 보니까 일본의 이제 모 기업을 갖고 있는 뭐 이런 회사였어요. 근데 그 일본에 있는 그 모 기업이 어떤 뭐 정치적 이슈 같은 것들이 뭐 이제 그 당시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일종의 뒷조사를 좀. 본의 아니게 뭐 그렇게 됐는데 일단 아무래도 저희가 그 뭐 저희 브랜드가 가고 있는 뭐 방향성도 그렇고 이제 단순히 그냥 뭐 시점이 과거인 것들 뿐만 아니고 뭐 우리가 겪어왔던 우리의 과거, 뭐 한국의 과거 뭐 이런 것들에 저희가 좀 더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뭔가 뭐 해외 기업이나 뭐 해외 자본이나 이런 것들에 관련 있는 브랜드가 이제 협업을 제의해 주시면은 저희가 아무래도 조금은 좀 더 살펴보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훌륭하시네요. 이게 브랜드가 아이덴티티를 좀 지키기 위해서는 당장의 수익이 뭔가 좀 포기를 하더라도 좀 신념을 지켜갈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오이뮤가 그런 것들을 좀 잘 지켜나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세계 이름 프로젝트도 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아까 전에 그냥 과거가 아니라 우리의 과거를 강조를 하셨는데 세계 이름 프로젝트도 약간 우리의 세계 이름을 좀 만들고 뭐 있는 것도 좀 지켜가고 환기시키자라는 취지로 진행한 프로젝트로 알고 있거든요. 이 프로젝트 조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가장 최신의 프로젝트예요. 네. 세계 이름 프로젝트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뭐 이제 공감하고 있는 그런 사물이나 뭐 이런 세계 이름들을 우리말로 정의한 그런 책이에요. 저희가 좀 어떻게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냐면 한복의 원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노방이라는 소재로 가방을 만들게 됐는데 그 가방의 색 이름을 이제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뭐 레드, 블루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영문 색상명이 되게 익숙했는데 왠지 한복 가방에 영문으로 색상명을 지정해주고 싶지가 않아서 좀 우리말로 된 색 이름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리서치를 하게 됐어요. 그렇게 하다가 1991년도에 발간되었던 우리말 색이름 사전이라는 책을 찾게 되었고 그 책을 또 어렵게 이렇게 구해서 한권 봤는데 약간 우리말로 정말 색이 이렇게 딱 스와치가 이렇게 하나씩 붙어 있고 거기에 우리말 색이름으로 이렇게 하나씩 대칭되어 있는 그런 책이었어요. 근데 좀 오래 전에 제작된 책이다 보니까 좀 뭔가 지금 현재와 맞지 않는 그런 표현들도 있고 또 외래어도 되게 많이 혼용되어 있고 해서 좀 그랬지만 그래도 우리말로 된 색 이름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다는
그런 것만으로도 되게 가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책은 이미 절판되어가지고 더 이상 이제 뭐 출간되고 있는 책은 아니라서. 어떻게 구하셨어요? 그 출판사를 이렇게 찾고 해서? 찾다가 보니까 그 저자분에게 이제 연락이 닿게 됐어요. 그래서 그 저자분한테 이제 연락해가지고 한 권을 구매를 했는데 그 책을 딱 받아보니까 아 뭔가 이거는 그냥 내가 보고 말기에는 너무 아깝다. 이거를 우리가 좀 우리 식대로 조금 재해석을 해서 더 저 좀 풍성한 내용과 그리고 지금 공감대에 더 맞는 그런 내용들로 좀 보완을 해서 책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기획안을 갖고 또 그 저자분을 또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우리가 이렇게 당신이 쓰신 그 책의 어떤 일부를 차용해서 이거를 재해석하고 싶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희가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계약도 맺게 되었고 그 뒤로 좀 본격적으로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재해석을 했다는 거는 사실 그대로 쓰기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었다는 의미로도 네, 읽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좀 아무래도 좀 옛날에 나온 책이니까 좀 뭐랄까요. 요즘 쓰기에는 좀 옛날 표현들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게 뭐가 있었나요? 그 책에 있던 색 중에 뭐 약간 쇠가죽색, 고기육색 약간 뭐 이런 색들이 있었는데 약간 동물 관리 측면에서 좀 현재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런 감수성이랑은 좀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약간 그런 것들도 삭제를 해야 됐었고 그리고 좀 우리말 새기름 사전인데 외래어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배제를 하고자 네, 많이 정리하는 그런 과정들을 좀 겪게 되었어요. 그 색이름은 사실은 이제 오이뮤가 정할 때도 생각해보면은 색이라는 게 되게 상대적이잖아요. 주관적이고 네. 그래서 좀 이름을 정할 때도 좀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뭐 만약에 무언가를 얘기했을 때 누군가는 빨간색으로 누군가는 노란색으로 이렇게 떠올리는 거는 색 이름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직관적이고 누가 들어도 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을 붙이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고무대야색 달고나색, 조청색, 시루떡색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마 딱딱딱딱 네, 다 많은 분들이 같은 색상을 떠올리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네요. 생각해 보면 아주 특이한 거 색깔을 우리 집엔 되게 희귀한 것만 보세요. 아니면은 고무대야색 너무 딱 떠오르는 것 같아요. 네. 또 재밌었던 게 사실 이걸 모아가지고. 책을 만드셨잖아요. 색 이름 352. 352라고 읽나요? 352? 네, 뭐, 맞아요. 네. 근데 이걸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사실 또 크라우드 펀딩으로 제작비를 마련을 하셨는데 또 요거를 또 왜 펀딩으로 해 가지고 좀 기금을 마련하셨는지 또 궁금했어요. 망할까 봐. 망하지 않으려고 반응을 좀 보려고. 아, 반응. 사실 맞아요. 이게 좀 다른 저희가 상품을 또 개발해서 판매했지만 책이라는 것은 또 일반적인 그런 소비재 상품들이랑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사람들이 과연 이 프로젝트에 얼만큼 공감을 해줄까 이런 좀 궁금증이 있었고 그래서 좀 펀딩을 통해서 우리가 수요도 한번 예측해보고 우리가 나름대로 좀 디데이를 정해놓음으로써 우리가 이 기한까지는 이거를 마감을 해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텀블벅에서 펀딩을 하게 되었어요. 오이뮤 입장에서도 텀블벅으로 진행하신 거는 또 새로운 도전이었을 그쵸, 것 같아요. 네. 반응이 저도 이제 그때 한참 이렇게 펀딩을 하고 있을 때 한번 들어가 보니까 엄청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반응은 어땠는지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펀딩을 이제 처음 시도하는 거였기 때문에 처음에 펀딩을 하면 목표 금액을 설정을 하잖아요. 네. 네. 근데 목표 금액도 얼마를 설정해야 될지 사실 뭐 제작비를 다 걸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뭐 성공했던 펀딩들, 타팀에 성공했던 펀딩들도 좀 리서치를 좀 해보고 해서 고심 끝에 이제 금액을 일정 금액을 설정을 했어요. 네. 근데 정말 기적처럼 오픈하고서 첫날에 바로
네. 그러니까요. 목표 금액을 네. 달성해가지고 네. 정말 기분이 네. 생각이 나네요. 약간, 정말 놀라웠어요. 네. 네. 사실 좀 저도 물론 저는 왠지 좀 좋아할 것 같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반응이 좋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는데 네. 아마 텀블벅 사이트에서 검색해 보시면은 이제 목표에 몇 프로를 달성했는지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이제 2020년이니까 또 새로운 프로젝트 자체 프로젝트를 좀 준비하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소개해 주실 수가 있을까요? 귀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와. 진짜 저희도 사실 지금까지는 정말 저희가 막 좀 체계적으로 막 이거를 리서치해서 연간 계획을 해서 이렇게 진행한 적은 없고 순간순간 어떤 직관에 의해서 이거 한번 우리가 파보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사실 지금 이렇게 좀 너무 이제 뭉개뭉개한 그런 막연한 것들로만 지금 구성이 좀 생각이 들어서 사실 구체적인 거를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보통 상반기에는 좀 외부 어떤 협업 프로젝트를 주로 많이 진행을 하고 하반기에 주로 오이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서 좀 상반기가 좀 지나고 나면 조금 더 이제 좀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뭔가 머릿속에 있으신데 저랑 밀당을 하시는 게 그렇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네. 하반기에 저 좀 기대하고 있을게요. 네. 자, 벌써 마지막 질문이에요. 그 어떻게 보면 저희 팟캐스트 이제 처음 시도하는 건데 이게 약간 공식 질문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이뮤에게 세대 융합이 어떤 의미인지 좀 궁금해요. 약간 라스 느낌 나잖아요. 음악이란 말. 네. 세대 융합이란 뭘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저희가 이제 주로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자면 세대 융합은 창조 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어느 한 세대가 뭐 다른 세대를 답습하고 뭐 그냥 단순하게 이해하고 하는 것만이 뭐 두 세대 간의 뭐 융합이 된다라고 좀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세대가 또 다른 하나의 새로운 세대를 창조를 해야 된다. 뭐 그래야지 세대 간 융합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관점에서 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좋아하는 말 있죠. Old is the new hip. 기자님이 말씀해 주셨던 얘긴데 제가 그 문장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막 여기저기서 막 얘기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뜩이네 문장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긴 시간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오이뮤와는 이쯤에서 인사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기회로 이 자리에 모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역사란 무엇인가의 저자 에드워드 칸은 역사란 역사가와 그의 사실들 사이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의 과정이며 현재와 과거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다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하죠. 이건 꼭 전문 역사가들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과거를 마주하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이고 끊임없이 과거와 이전 세대에 적극적으로 말을 걸었을 때 비로소 좀 진정한 의미가 탄생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저희 이야기 경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디자인 칼럼니스트 최명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